곤조님, 백사팀 퍼티그 팬츠 중에 오오슬로우랑 무텐다드 중에서 뭐 사야 되나요? 아메카지 매니아, 컬렉터, 브랜드 헤리티지 좋아하시면 오오슬로우 퍼티그 가시고 퍼티그를 데일리하게 입고 싶다, 뭐 합리적으로 아메카지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면 무텐다드 퍼티그 가시면 됩니다. 가격이 6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텐다드가 퍼티그 팬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단, 바로 백사틴을 잘 만들어냈다고도 볼수 있는 거겠죠. 오늘 이 컨텐츠에서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올리브색의 백사틴 팬츠가 아메카지를 대표하는 바지잖아요. 오늘 이런 바지 어떻게 코디하는지도 제가 자세하게 왖고 짜드릴 테니까 그냥 제가 세팅해드린 대로 가시면 코디 고민 걱정도 없고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밀리터리 바지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이 컨텐츠 제대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성비 백사팅 맛집 무텐다드 제품들 첫 번째 착장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텐 백사틴 팬츠 중에서 가장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죠. 레플리카 퍼티그 팬츠입니다. 정확한 품명과 품번은 이겁니다. 170을 70 기준 평소 바지 31을 입는데 저스트 핏으로 잘 맞았습니다. 바지에서 가장 중요한 핏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슬로우 퍼티그의 핏이 좀 축축하게 흐느적거리면서 떨어진다면 무텐다드는 더 딱딱하고 핏을 살짝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백사틴은 말 그대로 사틴이라는 원단의 안쪽 면을 겉면으로 바꿔서 만든 패브릭이에요. 특징은 오염이 적고 튼튼하기 때문에 군복이나 워크웨어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백사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로 방향의 슬럽이죠. 무텐다드 레플리카 팬츠에서도 이런 가로 방향의 슬럽이 잘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곤조님, 이게 뭐가 중요한 건가요? 그냥 의미부여 아닌가요? 단순하게 의미부여라고 하기에는 티가 나는 게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바지의 표면이 뭔가 꾸깃꾸깃하고 뭔가 요철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빈티지하면서 작업복 같은 느낌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백사틴 특유의 가로 방향의 슬럽이 없고 그냥 단차가 없는 맨들맨들한 원단이었다면 러기드한 느낌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메카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백사틴 백사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사틴 특유의 가로 방향의 슬럽이 꾸깃꾸깃하고 요철감 있는 텍스처를 만들어내고 이 텍스처가 빈티지 러기드한 무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사틴이 중요한 건데 무텐다드 레플리카 펀티그 팬츠는 4만원대의 바지에서 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백사틴 느낌이라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아메카지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게 어떻게 4만원대로 세팅되었는지가 의문이에요. 제가 솔직히 킹성비라고 하는 유니클로에서도 이런 생각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무텐 백사틴 팬츠 시리즈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백사틴 오피서 팬츠입니다. 정확한 품명과 품번은 이겁니다. 170을 70 기준 평소 바지 31을 입는데 이 팬츠 31 사이즈가 저스트 핏으로 잘 맞았습니다. 역시 얘도 일단 핏이 중요하기 때문에 핏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텐 레플리카 퍼티그가 루즈하게 떨어지는 레귤러 핏이라면 무텐 오피서 팬츠는 레귤러 핏이 특징이고 데일리하게도 쉽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캐주얼하게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오피서 팬츠라는 고증을 살려서 입으시려면 기본적으로 밀리터리 무드에 셔츠를 너입하셔야 되고 비교적 폭이 좁은 벨트에 부츠 대신에 더비를 신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입으면 너무 빡세죠. 일상생활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샴브레이 셔츠랑 매치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올리브톤이랑 인디고 샴브레이 조합은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폭이 좁은 얇은 벨트, 행운다나 같은 거 신어주시면 바로 세팅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제품도 무텐다드가 자랑하는 백사틴 팬츠 시리즈 중에서 잘 나가는 제품답게 백사틴의 가로 슬럽이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일반 원단과는 다른 빈티지한 무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 퍼티그 팬츠와는 다르게 디테일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무텐다드 백사틴 입문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치노 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텐 레플리카 퍼티그 팬츠와 동일하게 무광의 올리브색 단추를 사용했습니다. 원단과 통일감을 주기 때문에 뭔가 차분한 느낌이고 밀리터리 특유의 과하게 꾸미지 않은 맛이 나는 부분입니다. 아, 근데 진짜 무텐다드 무서운 게 뭐냐면 백사틴 오피서 팬츠 컬러별로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게 일반 브랜드는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가성비가 괜찮은 백사틴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서 사이즈도 26에서 42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무리 큰 브랜드라고 해도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상품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텐다드에서 이 정도의 자본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심지어 이런 컬러도 나와요. 이런 거는 이태리 브랜드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인데 이게 또 오지 퍼티그 팬츠의 원단을 원형에 가깝게 구현한
코튼 100%의 백사티움 원단이라고 합니다. 셔츠를 너입하는 러기드한 무드의 워크웨어룩을 좋아하신다면 처음에는 퍼티그 팬츠나 데님 팬츠에 볼드한 게리슨 벨트로 다들 입문하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폭이 좁은 벨트에 오피서 팬츠 조합이거든요. 셔츠 너입 워크웨어룩의 넥스트 스텝으로 가보고 싶으시면 무텐다드 오피서 팬츠로 세팅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4만원대라는 게 좀 이상한 이만큼 잘 나왔어요. 솔직히 4만원대 팬츠에 40만원대 일본 아메카지 브랜드 퀄리티를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 제품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퀄리티이기 때문에 퍼티그 팬츠와 더불어서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텐다드 브리티시 아미카고 팬츠입니다. 정확한 품명과 품번은 이겁니다. 171-70 기준 평소 바지 31을 입는데 이 팬츠 31 사이즈가 저스트핏으로 잘 맞았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 접했을 때 와 이 무텐다드가 이거까지 한다고? 딱 이거였습니다. 사실 퍼티그 팬츠랑 오피서 팬츠까지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브리티시 아미카고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 영국군의 밀리터리 팬츠를 말하는 거고요. 이 카테고리를 건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나이젤 카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입기 좀 빡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강력이 뛰어난 아메카지 레플리카 브랜드들의 제품은 제품 자체만 보면 OG에 가깝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고 이런 부분이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데일리하게 입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무텐다드 백사틴 브리티시 아미카고 팬츠는 OG의 디테일은 잘 살렸지만 캐주얼하게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또 밀리터리 무드의 셔츠를 너입하고 부츠 신어주면 빡센 워크웨어 아메카지 느낌도 연출이 가능해요. 데일리하게도 입을 수 있고 빡센 느낌도 연출 가능한 무텐다드 해석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역시나 얘도 백사틴으로 되어있고 밀리터리 무드가 제대로 느껴지는 포켓 디테일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가장 아메카지 느낌이 잘 나는 팬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 너무 볼드하거나 내로우한 벨트보다는 적당한 두께의 벨트와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될 수 있으면 상의를 너입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본이 되는 오지 팬츠가 밀리터리 맛이 워낙에 강해서 그걸 잘 살려주는 게 좋아요. 핏도 잘 나왔더라고요. 레귤러 핏인 오피서 팬츠보다는 살짝 루즈하게 떨어지는데 미디도 적당해서 너입해서 입기에도 딱입니다. 빡센 밀리터리 무드를 원하시면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171-70 기준 사틴 초호 자켓은 M사이즈, 백사틴 테이퍼드 오피서 팬츠는 31사이즈로 갔습니다. 정확한 품명은 이겁니다. 워크웨어 아우터 중 대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초호 자켓도 백사틴으로 만들어버렸더라고요. 이쯤이면 무텐다드가 얼마나 백사틴의 진심인지 알 수 있으시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탠다드한 느낌의 초호 자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켓의 디자인과 크기를 보면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들어간 제품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로 슬럽이 느껴질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다양한 컬러의 백사틴을 보기가 어려운데 일단 워크웨어를 좋아하는 매니아로서 멋진 제품이 좋은 가격에 나왔다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본 프렌치 워커 자켓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 너무 서양인 체형에 맞춰 나오다 보니까 어깨나 가슴의 사이즈를 맞추면 팔이 너무 길고 팔 길이에 맞추면 어깨가 너무 낑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텐다드 같은 경우는 한국인 체형에 잘 맞게 나왔어요. 앞서 보여드린 백사틴 오피스 팬츠인데 테이퍼드 핏이라서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역시 크림 색상의 백사틴이죠. 그냥 대충 백사틴 만들어 놓고 색상만 다양하게 가져간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괜찮은 퀄리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컬러는 또 더럽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련변화가 더 기대되죠. 워크웨어, 밀리터리 입문이시라면 사실 레귤러 핏보다 이런 테이퍼드 핏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게 더 쉬워요. 테이퍼드 핏이라고 해도 극단적인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다리도 길어 보이고 핏이 더 좋습니다. 백사틴 네이비 초호 자켓과 백사틴 크림 오피스 팬츠에다가는 샴브레이 셔츠와 해군단으로 깔끔하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걱정되시면 그냥 저랑 비슷한 컬러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워크웨어는 옷을 입는 방법이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좀 재미가 없어진다면 그때 본인만의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71-70 기준 백사틴 오피스 자켓 M사이즈, 백사틴 와이드 오피스 팬츠는 31사이즈로 갔습니다. 정확한 품명은 이겁니다. 무텐다드에서 백사틴으로 만든 또 다른 아우터 보여드릴게요. 60년대 밀리터리 재킷을 재해석한 오피서 재킷입니다. 기장이 숏한 제품이라 워크웨어 밀리터리 느낌이 제대로 연출이 되는데 여기다가 무텐다드가 자랑하는 백사틴이 또 들어가 있어서 빈티지 럭이던 와꾸가 제대로 나와요. 여러가지 컬러의 백사틴을 보여드렸는데 역시 기본이 되는 색상의 백사틴이 좀더 가로 슬럽 효과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의 아웃포켓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고 원래 상의장이 숏하게 나온 제품이라 상의장은 숏하게 가야되고 바지는 미디가 길어야 되면서 상의는 넓입해서 입는 전형적인 워크웨어 밀리터리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백사팀 와이드 오피서 팬츠 같은 경우도 핏 잘 빠졌어요. 무텐다드 모든 제품들이 정말 가성비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추천드려도 욕을 안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에 이런 핏과 원단 어떻게 맞나봐요. 베이지 컬러의 백사틴도 정말 괜찮게 빠졌습니다. 올리브나 크림 색상보다 어쩌면 범용성이 더 좋은 게 베이지 컬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디 활용도를 생각하시면 얘도 정말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핏답게 레귤러 핏인 무텐다드 레플리카 퍼티그 팬츠보다는 살짝 밑단이 넓어요. 숏한 기장감의 아우터를 입을 때는 바지를 와이드하게 가주시는 게 밸런스가 잘 맞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조합은 이게 딱 정석이라 뭐 더하고 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색상 조합도 밀리터리 코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브 플러스 베이지 조합이고 핏도 아우터 기장은 숏하게 바지는 와이드하게 가는 게 딱이죠.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곤조님, 백사틴 오슬로우 퍼티그 살까요? 아니면 백사틴 무텐다드 퍼티그 살까요? 라고 물어보는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슬로우 퍼티그 하나 살 가격으로 무텐다드 퍼티그를 포함한 한 착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비싸고 좋은 거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룩을 맞춰놓는 게 옷 더 잘 입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컬렉팅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한정적인 예산에서 멋있게 입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곤조TV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